메릴랜드의 한 가정에 입양된 3살짜리 한인 남자아이가 양아버지의 구타와 학대로 숨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아버지를 1급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종혐오 범죄들의 상당수가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고등학교나 대학 캠퍼스가 혐오 범죄의 주무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해와 일본의 병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고발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의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의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면서도 보고서가 직시한 ICC 제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한 화가가 미술관에 들어가 100만 달러짜리 화병 작품을 고의로 깨뜨렸다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범죄 행위다, 표현의 자유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3살짜리 남자아이가 양아버지의 학대로 숨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입양된 지 넉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의 한 가정에 입양된 3살짜리 한인 남자아이가 지난 1일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아이의 머리와 몸 곳곳에선 구타 흔적이 발견됐고 안타깝게도 입원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미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양아버지인 36살의 브라이언 오켈러한을 1급 살인과 아동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나 지난해 10월 브라이언 씨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또 양아버지인 브라이언은 미 국가안보국 NSA에서 한국 담당 간부로 일했고 이라크 전에는 해병대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아버지가 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또 양어머니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입양이 상대적으로 보편화된 미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한인사회는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종혐오 범죄들, 이를 저지르는 상당수가 놀랍게도 청소년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 특정 대상을 겨냥한 조직적인 혐오 범죄는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학교나 우리 주변에서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종 혐오 범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충동 우발적 범죄가 가장 흔한 유형으로 단순히 흥미와 재미 위주의 괴롭힘에서 비롯됩니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66%는 12세에서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입니다. 방어적인 인종 혐오 성향을 띠는 경우는 전체 범죄 유형의 25%입니다. 자신이 오래 살던 곳에 갑자기 타인종 이주민이 급증하는 경우 또는 직장이나 신변에 변화와 위협을 느낄 경우 이 같은 공격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나치 숭배나 백인 우월주의 등 혐오 범죄의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인식되는 조직적 범죄는 전체 혐오 범죄의 1%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The data does tell us, however, is that a large percentage of those hate crimes occur on school grounds or on college campuses, and that two-thirds of the known hate crime offenders are under the age of 24. 혐오 범죄 중 폭력 범죄의 30%, 기물 손괴의 45%가 18살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혐오 범죄에 대한 범죄 인식도가 낮은 데 있습니다. 전체 청소년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청소년 혐오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 왕따와 괴롭힘도 혐오 범죄의 부류에 속하지만 실제 범죄라는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Because of my overweight, so most days at PE, I would usually, you know, get pushed around into the lockers, you know, laughed at when I couldn't run as fast as the other people. 실제 미 전국 60%의 중학생이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교사나 교육진들은 같은 조건에서 16%의 학생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미 전국에서 160만 명의 학생들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혐오 범죄와 관련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 중 무려 30%가 무기를 소지하고 학교에 간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큰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불안 요소가 학교 안에서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동해와 일본의 변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도와 다케시마를 변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그 같은 의도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지리학회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이트 온라인 지도입니다. 동해와 일본해로 변기해 동해 표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의 경우 독도와 다케시마로 변기되어 국제 분쟁 지역처럼 보입니다. 이는 2009년판 내셔널 지오그래픽 세계 지도에 독도와 다케시마 그리고 리앙쿠르 암초가 함께 표시된 것에서 달라진 점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해 4월부터 출간된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에서도 독도와 다케시마가 변기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는 아예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해 일본 측 주장을 앞세웠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가 중요한 점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반과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위를 통해 보고서의 표기가 변경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수옥입니다. LA시 의회가 시내 대형 호텔 종업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37센트로 올리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15달러 37센트는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8달러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 이 조례가 의결될 경우 LA 대형 호텔 종업원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급료를 받게 됩니다. 유엔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미국이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카니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한 유엔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국무부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지 않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북한 인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도 언론 성명을 내놨지만 핵심은 북한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이목을 끈 북한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회가 인권 문제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상황에서 미국의 차분한 반응은 이례적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앞두고 북한의 잘못된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나갈 준비가 덜 됐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당장 조치를 시작하기보다는 핵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미술관에 전시된 100만 달러짜리 화병 작품을 고의로 깨뜨린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화가인 이 남성은 항의의 뜻을 담은 퍼포먼스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던 녹색 화병을 집어들더니 보안 요원이 말릴 틈도 없이 바닥에 집어던집니다. 화병은 박살이 났지만 이 남성 주머니에 손을 넣고 태연하게 서 있습니다. 화병을 깬 사람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가 카미네로 씨. 이 미술관이 해외 작가 작품만 전시해 항의 차원에서 화병을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깨진 화병은 유명한 중국 반체제 예술가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인데 2000년대 골동품 도자기에 페인트를 입혀 제작해서 가격이 100만 달러, 우리 돈 10억 원이 넘습니다. 작품을 만든 아이 웨이웨이 역시 한나라 시대 유물 화병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카메네로는 경찰에서 작가의 퍼포먼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 지역 여론은 엇갈렸습니다. Give them the opportunities in the museums, in the big galleries. What he did was basically shame, not just himself as an artist, but every artist that's trying to build something. 마이애미 경찰은
화병을 깨뜨린 화가를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67원 2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